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좀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또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시험 출제위원을 또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도 하고 오는데 오늘의 그 동영상 주제는 공부도 어렵지만은 개업도 어려운 공인중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즘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가고 있다고 그래. 옛날에는 나이가 들거나 또는 그 정년퇴직,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재테크도 하고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지금은 젊은 20, 30대들이 공부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과정에 오프라인 그 학원들에 가면은 이 수험생들로 꽉꽉 마음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터넷 특히 동영상 인터넷 강의도 수강자들이 예전에 두세 배로 늘었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종전에는 한 50대 후반, 이런 사람들, 60대가 많았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까지 부동산 공부를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까? 첫 번째요. 나이를 드신 고령층은 노후 재산이 부족하대. 그래서 더 채우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우리나라는 100세 인생이야. 100세로 인정 나오면 앞으로 지금 60세가 된다 할지라도 10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아직 10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시중 그 경기를 지켜보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족한 노후 자금을 채우는 방법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투자가 제일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려면 우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고령층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격증 취득에. 둘째는 인도 보고 뽕도 따자. 젊은 층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내집 마련이냐 재산 축적에 홀로 서기가 거의 불가능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녀봐요.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급 받은 것 18년 이상을 해야만이 강남에다가 아파트 한채 준비할 수가 있대. 그래서 미리 그 부동산 공부를 해서 자격증도 따서 나중에 개업을 하거나 재테크를 하는데 도움을 받자는 일거양득의 셈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젊은 사람들도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셋째는 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지고 개업도 어렵다. 좀 시험 어렵습니다. 고시 우리 판검사 공무원 옛날에 뭐 고등고시, 사법고시 그 부동산 고시라고 불리지는 것이 바로 요즘은 공인중개사라고 그러는데 요즘 공인자격증을 따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정도로 시험이 어렵고요. 예전에 2, 3년 공부해서 뭐 1년, 2년 공부해서 자격증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게 이제 보통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합격을 해도 자격증 취득했으면 이제 만사가 다된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요, 이제. 갈 길은 첩첩산중입니다. 자격증을 땄다고 아무렇게나 개업하는 게 아니고요. 공인중개사도 자격사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인품이 있어야 되고 또 젊은 세대를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이 내 재산이 나이를 50대, 60대 분들이 3억이고 5억이고 10억인데 새파란 젊은 20대에게 물건을 내놓을 수 있겠다? 아니죠. 이런 몇 억짜리 매물을 의뢰하려면 그만큼 인품과 노하우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막상 개업을 해도 중개업소 상호간의 유대가 튼튼해. 부동산 중개업만큼 절대로 같이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고요. 더러는 기존의 그 중개업소 사무실 자리에 권리금을 주고 개업하는 일도 있지만 자기 하기 나름이고 자칫하다간 더큰 손해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이 부동산에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네 번째는
노후의 부동산을 갖다가 그 재테크하려면은 그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노후 세대들의 부동산 재테크. 잘못 투자했다가는 돈까지 까먹고 빈 털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라면 벌벌 떠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은퇴를 하면은요 다달이 월세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본전이 미칠 수 있으니 저는 조심하라고 그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바로 뭐냐 수익성 부동산입니다. 똘똘한 수익성 부동산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는 있지만은 잘못했다가는 본전까지도 날아가는 쪽박을 차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파트 투자는 다주택자가 될 수가 있고요. 대출에 어려움이 있거나 역전세를 대비해서 옛날처럼 함부로 투자하는 일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여러 채 놔두고도 현금이 안 돌아 가난에 사는 사람이 제일 딱한 사람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도 보통 1, 2년이라는 단기,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투자 상담 또 컨설턴트로서의 많은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고 이렇게 그 답을 해드리면서 고객의 요구점이 뭐냐? 단기 투자를 원해. 그렇지만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기 투자 갖고는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도 전문가 멘토를 잘 만나면은요 그런 것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적더라도 단기로 끝내고 빠져나와야 적성이 풀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그런 성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토지 투자는 최소 5년 이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실전이에요.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뭐 정통이 곧과 꿰고 있다 할지라도 실천이 없이 머리로만 하면 뭐 하겠는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론과 실무 또 실전 경험을 이제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를 병행해서 우리가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실패는 거의 그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작을지라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은 실제 투자를 좀 해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평가하고요. 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법도요. 이 권리 앞에 누워서 잠자는 사람한테는 법도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3억, 5억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한다고 해서 투자되는 거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꽉 끼워 있다 할지라도 실천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실제 투자가 중요하니까 그 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저와 같이 제 전화번호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저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해보면서 오늘 어차피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부족한 노후 재산 어서 채워야 되고요. 공인중개 시험에서 합격해서 자그마한 사무실 벽에 자격증도 한번 걸어봅시다. 그리고 기업 공인중개사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떳떳한 대한민국 그런 국민이 될 수가 있고 부자가 될수 있고 백세 인생을 편안하게 살수 있는 바로 당신이 될수 있다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부동산과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이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작은 실천이라도, 얼마만의 금액이라도 우리가 실전을 한번 해보자. 요게 가장 핵심인 것이고요. 가만히 있는 자, 권리에서 누워서 잠자는 자, 법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3억 가지고, 5억 가지고 있는 투자자,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돈이 불어나는 거 아닙니다. 과감한 실천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